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입니다. 미스터 스몰캡. 최근에 스몰캡의 전문가를 모시고 바로 여러분들께 좀더 깊이 있는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연 오늘 소개시켜 줄 종목은 무엇인지 기대가 됩니다. 네,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일반적인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일반적인 면세, 호텔, 카지노 이런 종목들을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이 관련돼서 좀 벗어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네트워크스라는 업체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네트워크스는 이 전시회 주최를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국내 유일한 상장 업체입니다. 과거 2008년에 이 건축 박람회로 유명한 경향 하우징 페어를 주최하는 주식회사 경향 하우징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전시회 사업을 진출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으로 건축 박람회,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 그다음에 베이비 페어 같은 박람회를 주로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수혜 시 동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710억 원, 올해 예상 매출액은 530억에 영업이익 80억 정도 수준의 이 회사입니다. 전시 사업 매출 비중은 약60% 정도 수준이고요. 철강 유통 사업 매출 비중이 약40% 정도 수준입니다.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8월 27일 날이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백신의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방역 체계를 완화하고 일상 회복에 무게를 두는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리오프닝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저희는 이 리오프닝 수혜주 투자 전에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재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재무 조건을 가졌는가,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실적을 능가할 수 있는 추가 성장이 있는가, 이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두 가지 조건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의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할수 있는 이상 네트워크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전시회, 박람회 개최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타격이 정말 상당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이 네. 회사가 아무래도 이 전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타격이 좀 심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먼저 매출을 보시면 19년도 전시 사업부 매출이 약 4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는 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 이 265억으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근데 최근 2분기에 이 전시 사업 매출이 분기별로 100억 수준을 회복하면서 19년도 수준의 분기 매출액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동사가 이 전시회 취소가 올해 거의 없었고요. 오, 두 번째 그래요? 이유는 네. 이 방역을 좀 철저하게 지킨 것 같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전시회 취소가 없었던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동사가 2020년 7월에 수원 메세라는 이 신규 전시회장을 오픈했습니다. 일종의 캐파 증가 효과죠. 수원 메세는 KCC가 출자해서 건설된 전시장인데, 동사가 이 토지를 장기 임대하면서 운영권을 따왔고요. 19년도까지 동사가 연간 기준으로 37회에서 41회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수원 메세의 추가 전시장 확보로 연간 14회 전시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원 메세의 효과로 매출액에서 약 70억 정도 추가 업사이드 요인이 있고요. 토지 임대 형식이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시 사업 내에서는 이제 유일한 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켓 쉐어가 클것 같은데요. 그 전시 사업 시장 내에서 이 동사가 차지한 비중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시장이 너무 다각화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18개의 업종에 매년 연간 50개 정도의 전시회를 하고, 국내에 올해 기준으로 연간 350회 전시가 계획되어 있는데, 네. 동사가 연간 52회 한다고 하면 점유율 기준으로는 약15% 정도가 될것 같고요. 예. 전시 사업부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전시회장을 임대해서 동사가 컨셉을 잡고 전시회를 개최하면 이거를 부스별로 기업체에게 쪼개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시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소 전시 업체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 정상화 이후에는 동사의 점유율과 판매 단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상 네트워크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시회, 박람회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 약간 좀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 좀 눈에 띄는 모습이거든요.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더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 성장 동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국내에서 9월 말 기준으로 백신 접종률이 1차 대상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위드 코로나 단계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네.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가 킨텍스와 합작법인 키넥슨이라는 인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연간으로 인도 시장 자체가 연평균 5,200억 정도 시장이고 10% 정도 성장하는 시장인데요. 이 인도 국제 컨벤션 전시 센터가 동사가 수주를 받았는데 이 면적이 우리나라 그 전체 면적과 동일합니다. 30만 제곱미터로 이 단일 면적 기준으로 굉장히 큰 거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20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기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23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2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후로는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이 인도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이상 네트워크스의 그 주요 사업 중에서 철강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최근 흐름이 어떤가요? 이 회사의 철강 사업 부분은 스테인레스를 구입해다가 가공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는 30%인데요. 이 작년에 원재료를 선제적으로 1년치를 재고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다시피 이제 철강석 가격도 오르고 상품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서 네. 이 스테인레스 가격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에 따른 이 원재료 재고 효과로 인해서 마진율이 기존에 평년에는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약 10%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고요. 이 효과가 뭐 올해는 단기적으로 그칠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는 철강 사업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철강과 전시회라 굉장히 넌센스하기도 한데 글쎄요. 오히려 또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자, 앞서서도 이제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좀 재무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네. 동사는 차입금이 일부 있긴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330억 정도 있고요. 투자 부동산이 192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보시면 물론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채비율 측면에서는 하나투어가 1500%, 모두투어가 200%가 넘기 때문에 동사의 부채비율 36%는 뭐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업이 각광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 네트워크스는 이제 아무래도 대면 사업이다 그쵸. 보니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일부 우려는 있습니다. 뭐 전시회장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AR, VR 혹은 메타버스를 뭐 통해서 전시회를 보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네. 있는데 이 컨벤션이라는 게 즉석에서 잠재 바이어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쪽 현장에 가서 다른 기업들의 최신 트렌드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연된 수요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연평균 10년간 약 한 3% 정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적 수혜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연 수요도 붙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우리 대표님께 좀 곤란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트워크스, 대표님 보실 때는 적정 주가 어느 정도 수준 보십니까? 저희가 실적 베이스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연간 매출액 530억에 영업이익 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 수원 메세에 풀리 반영된 실적,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이연된 전시 수요, 이런 걸 합하면 매출액 640억에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PS가 22년 기준으로 1,070원 정도 되고요.
PER을 매우 보수적으로 10배 적용했을 때 적정 주가는 11,000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위드 코로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도 컨벤션 센터 네. 이런 수혜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시회, 박람회 관련된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이상 네트워크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